네, 하남 가밀지구 A1 블럭 10년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밀 스위스티 1단지죠. 네. 예,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를 보면은 여기세요. 마천 터널 있고, 천마산 있고,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은, 예, 여기 가면은 그 위례로 가죠. 위례 신도시요. 네, 지대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위치죠. 이 정도 위치. 네. 이 정도 위치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면은 올림픽공원 방이동 왼쪽에서 몽촌터성역으로 연결이 되고요. 네,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돌아 나가면은 예, 위례, 북위례, 여기 북위례 이번에 북위례 힐스테이트 거기고요. 위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일단 아직은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위치나 입지상으로 서울 출퇴근이나 강남권 출퇴근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요. 예, 공고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예비 입주자니까는 공가가 지금 7호가 나 있죠. 네, 자녀 예비 입주자가 세 분이세요. 세명 있고 금액 모집 입주자가 20호세요. 그러니까는 앞부분 4명은 먼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대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많진 않죠. 임대 조건이나 월 임대료를 보면은 59m 제곱이죠. 25평. 임대 보증금이 7,120만 원. 계약금이 합계가 7,120만 원. 계약금이 1,420만 원. 잔금이 5,700만 원. 월 임대료가 57만 원. 고정돼 있죠. 주변에 임대료를 보면은 뭐 네이버 지도이나 이런 데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을 해 보면은 임대료는 확실히 싼 수준이세요. 공공 임대기 때문에.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은 증액이나 가맹을 할 수가 있고요. 증액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월 임대료가 싸지는 방식이고요. 27만 원, 26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뭐 보증금을 감액을 하게 되면은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68만 원, 62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장기간 주택을 소유를 안할 목적으로 아니면은 뭐, 나중에, 추후에 집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향후 조정을 받을 거라 예상하시는 분들은, 임대를 하는 것도 괜찮으세요. 뭐, 임대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시설, 좋은 신도시에서, 환경에서 충분히, 자산을 모으면서 축적해가면서 기다리는 거죠. 네.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분양가격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그냥 이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25평, 한 2억에서, 정도 돼 있죠. 건축비랑 더해가지고. 주변에 하남 가밀지구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시세가 한 3천, 3,500그 정도 하죠. 네. 그러면은 25평이니까 네. 꽤 높은 가격이죠. 매매가는요. 거기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로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29일까지고요. 분양 전환 예정일은 2030년 6월. 6월이고요. 분양 전환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은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삼술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 참고로 뭐안 받고 싶으면 그때 안 받으셔도 되세요. 근데 판교나 강교나 이런데 10년 전에 했던 임대들 최근에 뭐 임대 가격대가 그 분양 전환 가격 때문에 말이 많았죠. 네, 못 해준다, 해준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단순히 그때 가서 분양 전환을 받아도 유리한 금액으로 될지 아니면 불리한 될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접수 기간은 3월 12일 금요일이고요. 1순위 우선 무주택 1년 이상 입주자 저책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2년 6개월. 2년 6개월 10만 원씩 냈다 그러면 300만 원이죠. 네. 인정 금액 300만 원 이상인 분.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씩 넣으셔야 돼요. 이거 뭐 2만 원, 5만 원 넣는 분 가끔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넣으면 안 되세요. 무조건 되든 안 되든 10만 원. 은행 그 이자보다는 좀 높은 편이니까요. 네. 1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가 1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 및 청약 저축은 매월 10만 원까지 인정하고 많은 분. 저축 종합, 저축 총액, 주택 종합 저축 및 청약 저축은 매월 10만 원까지만 인정. 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30세 이전은 혼인한 경우,
이전에 영상에 제가 찍어놨으니까 그런 거는 네, 무주택 기간 산정하는 거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으세요. 뭐 여기 넣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을 넣는데 항상 필요가 하니까요. 네. 청약은 LH 청약센터 HTTP offly.lh.or.kr 여기서 하셔야 돼요. 네. 3월 12일 금요일 날 우선순위는 이때 하시고요. 1순위는 3월 15일 월요일 날, 2순위는 3월 16일 화요일 날. 대상자 발표는 당첨자 발표는 3월 22일 월요일, 서류는 3월 29일 월요일. 등기 우편 제출, 현장 제출 불가. 네, 나와 있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감일동 481번지고요. 감일동 481번지. 네. 10년 공공인데 A1 블록 669세대 중 예비 입주자 20세대 예비세요. 네. 아까 전 보셨지만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4세대고요. 네. 자격은 수도권 거주 성년자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무주택 1년 이상 입주자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죠. 2년 6개월 300만 원. 300만 원. 예, 2년 6개월, 30개월이죠. 임대차는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요. 전대라는 거는 내가 임대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게안 되세요. 1순위 청약은 3월 12일이고요. 임대기간은 10년,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향후 5년간 다른 주택, 분양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투기가열지구, 청약가열지구이 아닌 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라고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년간이죠. 네. 예, 이상으로 하남 감일지구 A1 블록 10년 분양 전환 공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